예, 10.4 슈퍼와 셀프입니다. 슈퍼와 셀프는 둘 다 모듈과 관련된 용어예요. 모듈. 그러니까 뭐 펑션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모듈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보이는 게 펑션이라고 하는 레벨 하나 있고, 다음에 모듈, 쿨이라고 하는 모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마이라고 하는 모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메인이 있어요. 이 네 개가 같은 레벨입니다. 그죠? 같은 레벨에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을 열어보면은 my에서 indirect call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my라고 하는 것, 예, my잖아요. my 내에서 indirect call, 예죠. 그러니까 얘가 public으로 되어 있으니까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public이 아니면 호출 못하겠죠. indirect call에서 뭘 호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먼저 print에서 called my indirect call 뭐 프린트를 했네요. 하고 run 결과를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넣은 거 called my indirect call that 요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죠. 일단 지워놓고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self 펑션을 call 호출하고 있죠. 이 self라고 하는 것은 이 펑션이 속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이 속한 모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듈. 속한 모듈이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이걸 닫아 놓으면은 얘가 다 속한 모듈은 이 마일이죠. 마일. 이 모듈이 아니라. 그죠? 얘가 속한 것. 그러니까 얘가 속한 모듈은 얘가 아니라 얘잖아요. 그죠? 얘가 셀프가 됩니다. 마이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내부, 여기 내부에서 쓰이는 셀프는 몽땅 다 얘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셀프의 펑션을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펑션은 뭐죠? 이게 여기서 이 모듈에서 펑션은 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print called my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게 요구입니다. called my function. 그죠? 자, 다시 indirect called라서 그게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펑션을 호출하고 있어요. 이 펑션은 모듈하고 상관없이 호출하는 겁니다. 얘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변에 펑션이라는 게 있는지 봐야겠죠. 이 주변에 펑션이라는 게 있나요? 정의된 게 없죠? 그러면은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칸 위에 올라가니까 얘가 있죠. 따라서 얘가 호출되어서 출력됩니다. 그게 요거예요. 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다 지워버리고. 자, 남아있는 것은 셀프의 쿨의 펑션입니다. 이 셀프는 자기가 속한 모듈이라고 그랬죠? 그 모듈로 속한 건 얘잖아요. 얘의 쿨의 펑션이니까 이 펑션이죠. 이 펑션을 호출하니까 called my cool function 오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됐고 나머지 부분은 슈퍼 위에까지 끝났고 다음에 슈퍼 펑션입니다. 슈퍼는 자기가 속한 모듈의 상위 모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드가 속한 모듈보다 더 상위 모듈이라 그러면 이 전체죠. 이 전체가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죠? 거기서 뭘 찾아오는 건가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펑션을 불러오는 거죠. 그죠? 슈퍼의 펑션. 그러니까 이 슈퍼의 펑션이 말하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얘가 출력하는 것이 콜드 펑션 나왔잖아요. 요게 다음 문장이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번엔 블럭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블럭이 있고 그 블럭 속에서 use create. create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죠. 헬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cool 찾아오는 거예요. cool은 최상위 계층에서 보면 cool은 얘죠. 예, 그죠? cool에서 function을 가져오는데 그 function을 root function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 root function 호출하잖아요. 걔가 이 cool 속에 있는 function입니다. 쿨 속의 펑션 요구잖아요. called my cool 펑션이 되겠죠. 그게 다음 문장 요구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작하는 과정이 끝났죠. 출력된 게.